마지막 경기는 지난 시즌1 결승에서 이신영 선수에게 우승을 내줬던 강민수 선수와 그리고 지난 시즌 결승에서 강민수 선수를 잡고 우승을 차지했던 이신영 선수와의 대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플레이오프 순위 경쟁에 영향을 주는 승부이기도 하지만 지난 시즌1 결승전의 리매치라는 점에서 더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신영 선수가 1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내리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 중 밸런스나 상대 종족전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이신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강민수 선수가 최근 GSL에서 테란을 잡고 8강에 진출한 데다가 마스터즈 콜로세움에서도 이신영 선수가 박명호 선수에게 0대3으로 패배하는 등 저그의 승리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SSL 페이스북 라이브 폴 이벤트 이번 경기에서는 강민수 선수가 26표, 이신영 선수가 59표를 획득하면서 이신영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강민수 선수가 SSL 내에서 부진한 자신의 탈환점의 단점을 보완해왔을지 아니면 이신영 선수가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막차 합류의 가능성을 높일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 두 선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SSL 프리미어 시즌2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결승전 리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강민수와 이시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의 위치는 약간 다릅니다. 이시영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위치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지난 시즌보다 위상이 조금 떨어져 있는 두 선수입니다. 뭐 물론 아직 예, 뭐 플레이오프가 뭐 완벽하게 뭐 좌절됐냐 하면은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6승자가 현재까지 3명이 나왔고 네, 이대로 6승자가 더 안 나온다면은 5승 4패 뭐 재경기에 관해서 이런 거를 막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패가 더 추가된다면 두 선수 모두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민수와 이신영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만났고요. 강민수의 바램들을 일단은 백동준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이신영 선수는 다음 주가 김도우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겨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이신영 선수입니다. 지금 등수가 뭐 이신영, 조성주, 강민수 전부 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서 박영호 선수가 한번 주춤하고 있잖아요. 이때 치고 올라가는 자가 플레이오프 막차 탈 수 있거든요. 아직 가능성이 존재하는 법이고 결승 때 이겨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별의 경기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도 방심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이신영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 패배하게 되면은 6승을 찍을 수 있는 선수가 딱 4명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6승을 찍은 김대엽, 김도우, 백동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재경기 가능성까지 싹 없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박영호가 6승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박영호가 오늘 패배를 했고 그 다음 주에 강민수한테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럼 강민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강민수의 설계대로 조금씩 맞춰가고 있거든요. 네. 순위는 가장 밑에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강민수. 만약 그렇게 해서 강민수가 올라가면 김대엽, 김도우, 백동준, 토스의 강민수 혼자 적으거든요. 근데 그런 설계를 하려면 앞에 있는 이신영을 잡아야 됩니다. 시즌1의 이신영 우승자의 포스를 보여주게 될지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강민수와 이신영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플라이 진! 에어.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비셜 리프 11시에 강민수입니다. 솔라! 자, 2연승 강민수 승리하면 2연승 하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노베이션!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네. 시즌 두 번을 재패하고 싶은 이신영 선수고요.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강민수 선수의 테란전이 굉장히 약한 듯 보입니다. 뭐 승률이 상당히 낮은데 근데 포스상으로는 분명히 테란전 잘하는 선수다라는 이미지가 느껴지는 경기를 많이 했는데 왜 누적 데이터와 테란전 승률이 그렇게 안 나오냐? 이진영한테 맨날 져서 그래요. 이 두 선수가 만났을 때 상대 전적이 공허의 유산 기준으로 더블 스코어를 훨씬 넘게 이진영 선수에게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신의 테란전 을 망치니 주범 이신영을 오늘 잡아내야 됩니다. 강민수. 그렇죠. 득실 차이가 지금 이신영 선수가 플러스 3이고 강민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동률이 나온다고 하려면
강민수가 2-0으로 이겨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시영 선수가 다음 주에 또 패배하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강민수에게. 그렇죠. 네. 지면 뭐 플레이오프 탈락은 확정이고 네. 이긴다면 다음 주에 박영우까지 끄집어 내려서 조성주의 패배를 빌고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없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강민수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죠. 나 지금 7등인데. 네, 그러니까 백동준 선수의 연습을 거의 밤새도록 도와줬겠죠. 네. 근데 백동준이 승리를 따내줬고요. 강민수 선수의 또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 중에 하나는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스타일이 다양한 형태를 구사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강민수 선수를 굉장히 좋은 연습 상대로 꼽습니다. 네. 나 이번에 누구랑 하는데 걔처럼 좀 해줘. 나 누구랑 붙는데 그 스타일로 좀 맞춰서 해줘. 이러면 그 스타일 참 흉내를 잘 내는 선수예요. 그래서 참 백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가 있는 연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강민수가 승리하면 김대엽, 김도우, 백동준 그냥 운명을 바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진출 강민수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신영 선수의 그 결승전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체제를 구사하면서 강민 선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딱 투링 돌리기만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상대방의 앞마당 부하장 타이밍만 봐도 아 이건 선살라못이구나 뭐 오겠다라는 생각에 앞마당의 건설로봇 지켜주는 플레이 그리고 사신 바로 돌아오는 플레이 이신영 선수는 현재 날이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시정 선수가 뭐 바이오닉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비셜리프에서 전차 쓰는 걸 워낙에 좋아하니까 요즘에 네. 맵을 가리지 않잖아요. 강민 선수의 대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워낙 뮤링링을 싫어하는 선수고 최근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체제를 강민수가 쓸 것이냐. 생각해보면은 그 토르 패치가 있기 전부터 강민수 선수는 바퀴 괴멸충, 감염충 이런 거 썼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나한테는 좀 타격이 없다, 없진 않겠지만 좀 덜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비난가피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한번 떠나보고요. 네. 이시영 선수가 워낙에 애용하는 우주공항류 병력도 꾸준히 찍으면서 한 번쯤 적의 일벌레 타이밍을 억제시키는 그런 식의 푸시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오. 트리플 타이밍 보고 빠집니다. 야, 대군주 찔러 들어올 위치를 시야로 보자마자 첫 유닛을 바이킹을 찍었어요. 네. 노련합니다.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자, 그리고 은폐까지. 실제로 페이크를 안 할 수도 있는 게 워낙 바이킹 뽑고 벤시를 간혹가다 찍는 선수라서 그렇죠. 자극제를 일찌감치 눌러주긴 했네요. 이러면 벤시에 들어갈 만한 가스가 아까울 수 있기는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시정 선수가 취소. 굉장히 안전하고 탄탄한 운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은근히 화염차 두기 네기 찌르기로 게임 터뜨리는 장면도 꽤 많이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강민수 선수가 초반부터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멀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까지 보고 대군주가 잡혔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화염차를 공격적으로 써서 뭐 게임을 터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강민수는 반드시 저글링 돌리기를 할 거다라고 믿고 있네요. 두 개 화염차는 전진해서 보여주고 두 개 화염차는 자신의 좁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죠. 바로 오른쪽 위에 지금 출격한 네. 화염차 두 개가. 네. 테란이 배를 왕창 불리는 시작인데 밤까마귀를 뒤늦게 찍은 거기 때문에 뭐 두 개까지 찍기에는 둥지탑이 늦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개만 찍어주고 적당한 견제 이후에 점막 제거 용도로 써주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별다른 교선은 없는데 심리전이 서로의 패턴을 읽으려고 하는 심리전이 거셉니다. 너는 반드시 이 저글링 돌릴 거야. 너는 반드시 발업 저글링 빈집을 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준비해온 이시영 선수의 상대로 강민수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심리전은 강민수 선수가 근소하게 이기긴 했어요. 근데 불안한 점은 트리플을 아직 모른다는 점입니다. 네. 자, 반까마귀 먼저 가죠, 이신영. 아까 대군주가 죽을 때 트리플을 네.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하는 각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랬나요? 확인을 타이밍상? 했으면 네. 지금부터 뭐 일벌레 위주로 찍어도 무방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시야 한번 슬쩍. 자, 확인을 지금, 네. 지금까지는 뭐 완벽한 수비 거기에 추가적인 들어왔었군요. 네. 둥지탑을 언제 올릴 것이냐 밤까마귀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둥지탑을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이론상 좋기는 한데 네. 역시나 뮤링링을 좋아하지 않는 선수 거기다가 테란의 트리플이 빠르다라는 것은 진출 욕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마음만 먹으면 토르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뮤터라는 건 자살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그의 일꾼 차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게 초반에 상대방이 알아서 좀 움츠러들어 주기도 했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위협을 안 느끼고 초반에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 일꾼이 빨리 차면은 그 다음 부하장을 평소보다 빨리 지울 수 있어요. 네. 벌써.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서로 먹을 만큼 먹고 싸워보자.
라는 식의 뉘앙스가 강한데 어쨌든 이신영 선수도 무기고를 정말 여유 있게 올린 타입이라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힘 대 힘 네. 예, 기본기 싸움을 월없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테란이 세요. 스캔 에너지 소모 없이 점막까지 제거하면서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 테란이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타이밍이고요. 화염차도 있고요. 사신도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무기고 완성이라 기갑병 변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타이밍 테란 굉장히 세고 이때 부화장 취소할 수 취소 없이 이걸 막아내느냐 이게 적의 승부처입니다. 자, 맹도초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세가지고 취소 한번 당할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원신고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취소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주도권 테란에게 있어요. 네. 네. 자, 병력 손해 없이 네, 취소시켰습니다. 기갑병 맺집. 와, 네. 네, 기갑병이 자동 포탑과 함께 나름대로 잘 버텼죠. 이 정도면 네. 어차피 시간 가면 기갑병 쓸모 없어요. 네. 깜깜하기도 살아오고요. 점사. 네. 아담한테 반까막이라도 못 잡았어요. 못 잡. 점막 빡. 네. 네. 이러면 테란의 거의 일방적인 이득이죠. 그렇죠. 오, 여기서 지뢰 폭사는 거의 보너스.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되지 않은 타이밍에 강민수는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탈가스는 무조건 사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시영 선수가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무기고가 공방이랍 끝나기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의 심리전 이득으로 자원을 조금 더 먹었던 거 이제 의미 없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월등하게 뒤집는 정도의 이신영 선수가 이득을 낸 거예요. 네. 빠르죠. 벌써부터 견제 양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선 전차를 아예 배제해버리고 추가 병영 3개를 굉장히 빨리 올렸죠. 아예 소수 지뢰와 바이오닉의 힘만으로 경기를 끝낼 생각이에요. 네. 보이나요? 시야에 나오나요? 야, 이거는 뭐 몰아낸다 해도 뭐 병력 이득을 보기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자리와 병력 구성이라서 지뢰도 있어요. 까다로워요. 네. 자, 그리고 우려선 한 개가 더 있거든요. 점사 깔끔하고요. 네. 자, 지뢰 쿨. 감시 군주 있어요. 자, 밑으로 내리고 우려선 한 개 더. 어? 야, 이거 일벌레 꽤 많이 죽습니다. 최소 언제 보나요? 12, 13! 12! 아, 한 대 분량이라서 부하장은 지킬 수 있긴 할 텐데 네. 지금 이 타이밍 일벌레가 죽어나가면 병력을 찍어야 되는데 테란은 폭발적으로 병력이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네, 진짜로 의료선이 딱 뜨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점에서부터 이득만 거두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신영 선수가 물량으로 유명하고 예, 뭐 최적화로 유명하지 견제로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작정하고 견제하면 얼마나 세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는 식의 네. 엄청난 견제예요 지금. 일단 굴락은 눌렀는데 타이밍이 임박하고 있는 이시영 선수입니다. 네, 그렇네요. 견제 진짜 전 기피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견제가 그 네. 어떠한 테란보다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했을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네, 아. 네. 라고 말하는데 와 감이 너무 좋아요. 거의 맵팩 수준입니다. 와. 그러면서 이 업을 맞춰주고 있는 이신영 또 한 번 견제. 와 네. 견제 기가 막힌데요. 거기다가 인구수 채워 넣는 건 테란 원탑이죠. 그렇죠.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 네 나갑니다 이신영. 요즘 타이밍이에요. 네. 요즘 저그들이 거의 굴락 가잖아요 힐링링하고. 네. 그렇죠. 그걸 노린 지어 짜내는 패턴이거든요. 아, 이거 지뢰도 많네요. 이 정도의 견제 능력이면은 이신영 선수한테 만약에 물어보면은 힐링링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할 법한. 네. 대공이 안 되는 저그를 어떻게 혼내주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상대방의 체제에 따라서 본인의 스타일을 약간 변화시켜서 나옵니다. 100%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깜짝. 자, 지뢰는 일단 다 잡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두 개의 군수 공장에서 뽑아내는 지뢰가 아니기 때문에 지뢰 의존도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냥 보병의 화력을 적응하지 못할 경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자, 더 올라오고 있죠. 많죠? 다행히 네. 히드라 관리는 잘 되고 있어서 와. 아 근데 싸먹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경기 끝날 때까지 견제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잡을 수단이 없죠 지금은? 네. 자 병력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신영. 좋은 자리. 지뢰가 없으면 힐링링이 업그레이드 똑같을 때 바이온에게 밀리지 않거든요. 예. 이론상 밀리지 않아요. 자 내려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신영 선수는 슬슬 싸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스캔 쓰면서 점막 슬슬 제거하면서 아 이제 슬슬 한 방 꽝을 해야 된다. 근데 점막 위에서 맹독충이 폭사 변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점막부터 조금씩 지워놓고 그렇죠. 한방 준비합니다. 아, 세 번의 준비합니다. 병력이 주력 세 번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정말 크죠? 덩어리가 큽니다 이신영. 이 정도의 히드라면은 저기가 충분히 싸워 봄직한 건데 맹독충 뒤로 맹독충! 네, 아, 원래 전차랑 지뢰가 없으면 힐링링이 예. 굳이 밀리진 않아요. 네. 네, 그래도 한번 잘 몰아냈어요. 상대방 테란의 병력들 어느 정도 소모해준 강민수 선수고 이 다음 울트라를 찍을 수 있는 한 번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몰아냈어요. 자 강민수가 찍었죠. 거기다가 반응로가 무려 6시기 때문에 울트라가 나오고 살모사가 갖춰진 시점에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자, 버틸 수 있을까요? 이신영 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이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죠. 네. 자, 울트라는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병력 상성상 해병 비중이 높은 거를 뭐 예? 맹독충으로 상대한다 한들 머릿수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네. 자, 전막 바뀌고요. 네. 지금은 조합으로 강민수가 예? 밀리는 인구수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맹독충이 불곰 쪽으로 지뢰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최대한 해병 쪽에 붙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을 흙구름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은? 자 살모사 자 울트라 떴고 키틴즈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네. 네. 부화장이 깨지면 너무 아파서 부화장 불곰 앞에 있죠. 네. 부화장 부화장은 지키고 싶을 거예요 황민수. 네 수열 키틴즈는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래도 울트라가 뜬 이 시점에서 한번 싸움 해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네. 구성은 저그가 좋아요. 그쵸? 구성은 불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수열 잘 들어가야 되겠죠 수열. 이거 한번 흙구름 한번 잘 들어가고 수열 잘 들어가면 한번 싸워볼 만하거든요 지금. 네. 자 다시 한번 때리죠. 키틴즈 완성됐습니다. 그나마 지금밖에 싸워볼 만한 자 기회가 없어요. 불공사가요. 자 들어가 수열. 수열. 울트라가 녹으면 자 흑구름. 아 잘 빼내네요 이신영이. 페란도 공방 사업이 끝났고 어쨌든 조합은 저희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네. 강민 선수는 자신이 나갈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공격을 받아쳐야 됩니다. 네. 일단 부화장은 지켜냈어요. 뭐 진짜 힘들게 막 여기저기서 얻어맞으면서 뭐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느낌의 적이지만 그래도 키틴즈까지 울트라까지 살모사까지 버텼고 이 뒤로는 테란도 그에 상응하는 태클을 갖춰야 된다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네. 네. 근데 적의 일벌레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네. 점막을 잘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테란은 멀티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태클을 맞춰놨기 때문에 강민 선수도 마냥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받아치는 싸움을 강민수가 계속해야 되고 자 이런 편제. 자 이거는 인구수를 버리면서 해방선을 찍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이시영 선수입니다. 병력이 이쪽으로 빠졌고요. 네, 이래서 지난주에도 중계 때 말씀드렸는데 이래서 대공 라이에 포기할 거라면 확장기제 울트라 하나 정도는 놔두는 게 좋아요. 급할 때는 FLK로 호출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아래쪽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이시영 선수입니다. 네. 불안한 거죠. 강민 선수가 이 멀티가 날아가 버리면 어쨌든 중지탑을 생략했기 때문에 최대상 해방선을 끊을 수 있는 게 살모사 한 개의 납치로 다 끌어올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테란이 전박을 밟아준다면야 적어도 이제 화력으로 싸워볼만 하지만 먼저 테란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해방선 있는데 적이 들어갈 화력은 안 되거든요. 네. 네 이거 서로 간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포탑으로 혹시라도 살모사가 왔을 때 저것만 잡으면 무서울 건 없다. 그리고 타락기가 뜰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 주는 거고 그만큼 이시영 선수가 상대방의 중지탑 병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력 갈라요 강민수. 그러면서 견제 들어갔죠. 9시 이신영. 이거 좌우 손발이 조금 안 맞거든요 강민수. 네. 네. 여건이 테란이 훨씬 좋습니다. 자원에서 일단 밀리지 않고 저그는 상당히 가난해요. 예. 자 이번엔 손발 위아래, 맞춰서 들어가고 위아래 네. 지뢰를 해방선 예, 지뢰를 오고요. 지뢰를 울트라가 받아줬기 때문에 뒤에 힌트라 더 있어요. 정말 잘 싸웠어요. 울트라 살았죠. 진짜 깔끔하게 네. 힌팅과 딜링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네. 지뢰 방사 데미지를 울트라가 다 받아줘가지고 히드라가 프리딜을 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강민수. 이 시점 딜을 노리죠. 하지만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일벌레가 많이 없고 테란은 궤도 사령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자원의 폭발성은 네. 시간이 지나면 테란이 좋긴 하거든요. 네. 진짜 깔끔한 교전이었어요. 각각의 유닛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한 탱커는 탱킹을 했고 딜러는 딜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싸움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둥지탑이 없으면 승부를 보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살모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히드라가 파업된 해방선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네, 해방선을 지금 겨우겨우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 위치를 조금만 기다리면 맹독충 나오거든요. 네. 이거 혼성주에 그냥 둘이 보여볼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할 만하거든요. 네. 테란이 다시 한번 병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네. 강민 선수 히드라를 더 지어 짜낸 겁니다. 네. 아예 뚫을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저그가 병력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 뚫어서 멀티를 파괴하는 거 강민수의 지금 생각인데 네. 파괴만 되면 이시영 선수가 완전히 자원줄이 마르죠? 지금 안 들어갈 거라면은 원래 일벌레를 한번 쭉 찍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병력을 200 맞춰놓다 보니까 네. 일벌레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 자 위치를 확인합니다. 병력의 위치 이러는 시간 동안 이신영은 복구를 하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인구수는 200이 맥스인데 적은 운영을 하기엔 일벌레가 턱없이 부족하고 네. 병력을 버리자니 일단 테란의 병력이 워낙에 많고 수비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병력을 버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네. 이제 사업된 해방선이 군데군데 펼쳐져서 수호기 모드로 견제해버리면 적의 자원은 조금씩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들어가지 않고 추가 멀티를 선택한 강민수고요. 해방선이 견제를 12시 경유해서 갑니다. 이제는 해방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저그가 마련하지 않으면은 공대지 화력에 찍어 눌릴 수도 있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네. 자. 지대지는 저그가 분명히 센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못 보고 있나요? 손 꼬여요. 그렇습니다. 네. 히드라가 못 붙어요. 네. 딸려 들어갈까봐 홀드를 눌렀는데 너무 일찍 누르는 바람에 맹독성이 다 죽었고요. 자, 이쪽도 그냥 의미 없는 공격이 됐습니다. 네. 그나마 들어와 주는 게 강민수 쪽이 땡킹인 건 맞아요. 그럼 싸먹어야죠. 자, 들어가서 해방선 끌어내고 달려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럼 싸먹어야죠. 앞뒤로 테로 울트라. 네. 네. 일단 들어와 주면 병력을 쥐어 짜냈기 때문에 강민수가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강민수. 예, 납치가 진짜 환상적으로 잘 들어가서 수호기 모드를 완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던 교전이고. 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센터 200 한방 꽝 교전 능력은 강민수가 위에 있습니다. 네. 살고사비 정말 잘 써주고 있고요. 어쨌든 일벌레가 부족한 대신에 그 인구수를 병력으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세기는 세요. 그 히드라를 워낙에 지어 짜내서 살모사가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해방선은 바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상은 해불만으로 울트라 못 잡습니다. 전투 좋아요. 하지만 뭐 자원은 넉넉하지 않은 강민수입니다. 네, 어쨌든 방금 교전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병력을 갖추려면 뭐 1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추가 울트라 세기 강민수. 아예 그냥 둥지탑을 안 가는데요. 네. 이걸로 경기를 끝낼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발사 업그레이드를 이제 여유가 되면서 조금씩 해줌에 따라서 이제 대공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로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고. 네. 마크선에 딱 걸렸네요. 네. 이거는 납치 한 번이 강제가 되겠네요. 네. 괴롭습니다 이런 거. 어쨌든 해방선만 치워주게 되면은 저그가 힘 싸움에서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네. 구성이 워낙에 좋아서. 근데 이시영 선수 경기를 보다 더 길게 보면서 조금 더 저그를 말려주고 자신이 멀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추가 멀티가 6시에 복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짓고 있던 사령부가 한번 깨졌었죠. 네. 그러니까 테런이 자원줄이 있어야 지게를 뭐 폭발적으로 떨궈주면서 자원의 격차를 벌리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견제를 통해서 시선을 끌고 있는 이신영 선수예요. 또 나와줘요 이신영. 자, 이게 테란 입장에서 서두르면 이제부터 진짜 경기를 완전 망하는 수준으로 그르칠 수가 있는 게 이제 부하장이 많아서 애벌레 생성을 할 필요가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부터 여왕은 전부 수혈입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한 번 더 나가서 싸먹히면 강민수가 경기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테란이 셋이 마르고 투베이스인데 지게로 조금만 떨구면은 금방 말라요. 네. 추가 멀티를 이어나가기에 저그의 진군이 무서워서 멀티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일단은 돈을 먹으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이신영입니다. 지금에야 행성요새 끼고 수비하지. 네. 저 지역에 행성요새 내려앉히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공격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지금 이신영 선수는 뭐 땡길 수 있을 만큼 다 땡겨봐라. 살모사의 머릿수가 부족할 만한 압도적인 해방선을 보유를 하겠다라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살모사를 꾸준히 못 찍게 가스 견제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네. 12시 쪽에서 저런 식으로 일벌레 툭툭 쳐주고 아웃 쪽에서 가스통 한번 툭툭 쳐주고 이런 견제는 이신영 선수가 이번 경기를 풀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센터 잡고 지금 6시 멀티 하려고 네. 하는 네. 이신영 선수. 일단 이건 저그에게 필요한 견제인 건 맞는데 네. 저그가 지금 서서히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에, 가스 없어요. 여기 사령부를 결국에 못 깨는 거고. 자, 병력 같이 나요. 지구력 싸움인데 네. 이시정 선수의 지구력이 뒤늦게나마 발휘되고 있어요. 병력 저그는 가스가 없어요. 네. 저 해방선을 다 땡길 살모사의 머릿수가 안 됩니다. 살모사 하나에 가스 200이거든요. 가스 수급 제로. 분당 수급 제로입니다. 네. 0이에요. 네. 지금 둥지탑 올린다라는 거 자신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둥지탑을 운영하는 거 안 됩니다. 자리 잡죠 이신영. 자리 잡아요. 땡겨오나요? 자리 잡아요. 땡겨오죠. 자, 일단 지금 위치는 좋아요. 네. 근데 해방선을 끌어야 되는데 해방선 닦아내지 못했어요. 일단 멀티로 갑니다 강민수. 네, 이제 해방선이 해방선이 선디를 다 넣어놓은 이후에 처리된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납치가 없으면 저 해방선을 끊는 게 매우 어렵죠. 자, 일단 사령부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병력이 다 죽어요. 네, 자꾸 이게 실수로 홀드키를 누르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홀트라! 자, 하나하나씩 잡힙니다. 네, 페란 사령부 여유 있고요. 강민 선수의 이 울트라가 살아 돌아가도 후반 운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그의 후반 힘은 여왕의 수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에라모르케타식으로 진군을 하면은 여왕은 거기까지 못 따라옵니다. 괴로운데요. 네. 아주 깨알같이 이시영 선수가 끊임없이 네.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 파괴 가능한 바위 옆에 여왕이 아마 잔뜩 모여있을 텐데 네, 전장에 합류를 못하면 소용이 없죠. 네. 여기는 점막 바뀌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히드라가 보충이 안 된다는 건 해방선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자원이 없어요 강민수. 울트라 다섯 기.
아, 여왕 다 죽었네요 아까 결전에서. 병력이 없습니다. 네. 이시정 선수가 상대방의 컨셉이 타락기를 배제하다 보니까 아예 말려 죽이자라는 그 설계가 정말 잘 맞아떨어졌어요. 해방선으로 버티면서 계속 견제해주면서 강민수를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수혈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방선을 못 잡습니다. 살고서 한 길. 네. 그러니까 일벌레가 저렇게 죽어나가는 걸 저희야 다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선수 입장에서 체감이 좀 덜 될 수는 있어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병력 막아야 되죠. 병력 찍어야 되죠. 그러면 일벌레를 찍을 인구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어찌됐든 버티면서 사령부 뛰어서 멀티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시영 선수고요. 네. 이제는 저그의 대공은 항상 가스로 이루어져요. 그래 저그가 가지는 후반에 참 큰 예, 숙제 중에 하나인데 타락기도 가스, 히드라도 가스, 살모사도 가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염충도 가스고 이제부터는 해방선만 계속 찍으면은 저그의 대공 밸런스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반드시. 그리고 요새 뭐 저그들이 가스 욕심 많이 안 내고 아예 광물을 최대한 쥐어 짜내서 여유 있게 플레이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가스를 그때 먹어놓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뭐 어차피 광물도 많이 없긴 합니다만 아 또 와요. 그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테란의 건설 로봇이 49기입니다만 지게로봇 포함하면은 광물은 원없이 들어와요. 그렇죠. 자, 보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자 지금 강민 선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신영 선수가 최상위 테란으로 오랫동안 군림해왔던 어떤 그 축적된 노하우라고 할까요? 군단의 심장 때 막 200-200 싸움하고 막 군단 숙주 날리치고 방까마귀 날리치고 그러던 시절에 결국에 저그 가스 떨어져서 대공한 데서 지는 게임 많았잖아요. 네. 그걸 기억하고 있네요. 공중만 집중하면 해방선 막 6개씩 찍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해방선 어떻게 할 겁니까? 해병 물건 다 죽어도 됩니다. 자, 다 죽는데요. 다 죽어도 됩니다. 해방선 강민수의 무덤이가 취재! 병력을 다 쏟아붓고 지지를 치는 강민수입니다. 첫 번째 세트 이신영이 따냅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처음에 무리하는 장면 한 두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강민수가 경기를 끝내지 못했잖아요. 저그는 아예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시영 선수의 해방선이 갇혀지는 그 순간부터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던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교전의 승리 그 이후에 강민수가 들어가는가 했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갈 거라면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되고 안 들어갈 거면 그 시간 동안 다음 태클, 동지탑, 뭐 아니면 뭐 감염축 여러 가지 다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 들어갈 생각이었다가 마지막에 변심한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었는데 그때 머리 위에 스캔이 딱 떨어졌잖아요. 이거 이신영이라면 왠지 막을 것 같아. 네. 들어갔다가 괜히 병력 손해보고 역전당할 것 같아라는 그 공포심. 요즘에는 선수들의 경기 양상을 보면은 상대 전적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두 선수가 쌓여왔던 히스토리가 경기 안에 그 다음 경기에 이어집니다. 강민수가 이신영을 무서워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교전까지 강민수가 승리하면서 아, 안 들어가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결국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신영 선수의 그런 설계에 강민수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신영 선수가 진출을 했으면 싸먹고 이겼을 거예요. 이신영 선수의 병력이 아예 복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어서 근데 네. 노련하게도 아 이거 한 번 더 나가면 나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견제 위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를 좀 급하게 선택하지 않았던 이시영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센션 2 아이어입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의 리매치를 이시영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민수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강민수와 이시영 선수의 오늘의 마지막 경기 두 번째 세트입니다.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어센션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우측 하단의 강민수 선수입니다. 솔라! 아쉽게 첫 번째 세트를 내준 강민수 선수입니다. 자, EMS는 11시 상단의 이신영입니다. 이노베이션! 장기전 끝에 이신영 선수의
마지막 판단이 빛이 났습니다. 자,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시영 선수고요. 승리하게 되면 5승 3패. 네. 아, 강민 선수 입장에서 진출을 하려면 세트 득실 관리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대0 승리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일단 승리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네. 세트 득실 관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 나와 경쟁해야 되는 누군가를 타인이 2대0으로 꺾어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밖에 그쵸. 안 남거든요. 네. 동률이 돼도 내가 승자승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득실 플러스 1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렇죠. 아, 승자승이라도 일단 잘 만들어 놔도 네. 득실이 밀려서 못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득실이 일단 우선이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강민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일단 뭐 운영 자체는 강민 선수도 크게 뭐 흠잡을 건 없었는데 컨셉 자체가 아예 둥지탑을 배제한 상황이라서 이지영 선수가 워낙 경기를 잘 풀어나간 게 멀티 그리고 우주공항을 교전하는 와중에도 다 늘려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그가 테크에서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뭐 살모사랑 울트라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공격을 마구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딱 한 번 접고 이신영이 운영으로도 넘어가는 이런 진짜 판단 센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여유라는 건 사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쪽은 내가 괜히 지금 공중에 동지탑에 공중유닛 공업에 뭐 다른 데 돈 썼다가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서럽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서 진 쪽 마인드고 네. 이기는 쪽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교전을 한번 졌어도 후반을 위한 투자를 하는 동안 상대가 못 들어올 걸 압니다. 이지영 선수가 나중에 해방선을 6개씩 찍었잖아요. 네. 정면에 지대지가 그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우주공항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신감의 차이입니다. 결국 맞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이시영이 만약에 없었다면 네. 어, 이거 왜 안 들어오지? 아, 둥지탑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나가야 되나 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신감 없었으면 애초에 그냥 해병 불금 찍다 끝났죠? 그렇죠. 네. 아, 이시영 선수의 큰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원래 히링링 상대로 아예 바이오닉으로 200을 꾸린다라는 것 자체가 교전에서 이기기 좀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선수들이 지뢰냐 전차냐 그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건데 이시영 선수는 평소의 패턴과는 다르게 온리 바이오닉을 고집했던 거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사신이 한번 이제 뭐 삼병용 사신 플레이가 한번 칼질을 당한 너프를 당한 이후로 예, 테란들이 좀 초반에 선호하는 빌드가 바뀐 느낌인데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고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없어지니까 저그들이 제3말티 부하장을 평소보다 조금 더 먼저 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란도 트리플로 그에 맞춰서 같이 부좌로 응수하는 플레이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거를 대군주로 찔러드는 걸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1해병을 저렇게 찍는 테란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신 다음에 바로 반로였거든요. 무조건. 네, 네. 근데 요새는 해병을 한 가지 꼭 저렇게 찍더라고요. 네. 오, 전막 중량! 아, 반응 빨랐으면 네. 저거 깨면 저거 되게 속상한데. 그렇죠. 네. 자, 보여주고 언제든지 바꾸죠 이신영. 네. 바로 또 취소를 했어요. 네. 일단 1세트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테란의 행보인데 똑같죠. 네. 아, 이렇게 일단 어차피 잡히는 강민수의 대군지였습니다. 그냥 돌아서 리턴해서 네. 한 번 더 들어갔으면은 그쵸. 은폐 취소한 거 볼 수 있었죠. 그때 한 번 또 돌려주고 네. 네, 심리전.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또 눌렀다가 또 취소하고. 네. 네. 팔자 할지 모르게.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서 이게 득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네. 그러네요. 네, 봐도 내가 말리고. 네. 네, 이걸 어차피 판단은 너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보든 안 보든 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어차피 보든 안 보든 너 수비타고 지을 거잖아. 네. 라는 거라서. 그러면 그냥 상대방에게 보여 나 봤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냥 우주공항 눈으로 보고. 네, 나머지는 그냥 기술실은 못 본 척하고 그냥 플레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난 모른다 이러고. 오히려 저그 선수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어차피 질 거잖아요. 안 질 수가 없죠 일단. 네. 이게 대군주 두 개를 저렇게 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이죠. 네. 자, 점막을 늘려주고 있는 강민수 선수. 그 메타라는 게 하나가 세다 그러면 그에 대응이 나오고 대응에 대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군주 찌르기 플레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느끼는 저그들 상대로 해병 한기 찍어주고 발킹 한기 찍어주고 있는 현 시점의 테란의 유행 빌드가
메타를 반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득을 보는 거고요. 네. 자, 촉수를 끝에 건설을 해 놨습니다. 네. 뭐 저그가 뭐 예, 괴멸충 저글링으로 한 번 찌르는 게 막 거의 정석처럼 되는 메타가 만약에 유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발킹 찍고 이런 플레이 못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에 상성이라는 게. 자, 강민수 이번에 예측을 잘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1세트 빌드와 완전 똑같습니다. 이신영 선수. 네. 100% 똑같아요. 그래서 파염차 관리 잘해두고 한 번 더 팔가스를 노리기 위한 그 기갑병 푸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양쪽 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강민수 네.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도 전 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꾼을 반박차 빨리 채웠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부하장을 지었고 전 경기에서는 적의 취소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유블리가 확 뒤집혔죠. 맨발 다르네요, 맨발. 네. 네, 진짜. 예, 빌드, 패턴, 공격 방향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번 경기에서도 예, 무기고 완성 타이밍도 똑같고 나오는 타이밍 역시나 비슷하고요. 추가 멀티가 그 세로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동선이 길긴 해요. 테란이 러시를 갈 때. 네. 네. 그리고 점막이 조금 더 잘 커버해주기도 하고요. 자 올라가죠. 자 타이밍. 어, 근데 자. 까다로워요 이 병력 구성이. 자동포 탑. 네, 자동포 탑도 굉장히 까다롭고 기갑병도 까다롭고. 어. 네, 자극제 먹었고. 자 위치가 별로 썩 좋지가 않은데 어, 들어가고요. 예. 여왕이 죽었고. 네, 뒤에 해병. 어. 네, 탈가스 취소 안 당했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유료선 한 대 분량의 병력을 다 잡았죠. 엄청 위협적으로 들어오는 러시를 침착하게 잘 싸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자동포 탑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대한 각을 보고 덮친 것 같은데 저글링이 기갑병에 안 붙고 해병에게 붙었잖아요. 네. 교전 잘했습니다. 그렇죠. 상대의 주요 스킬 쿨을 빼주고 나서 교전을 하는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자, 1일은 완성된 이후에 아래쪽으로 견제를 가는 이시영 선수입니다. 또 맵이 좀 넓다 보니까 테란 입장에서 점막을 다 제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선택해서 강민 선수가 이제 여기에 견제가 들어왔으면 반대쪽을 잘 늘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시야 장악을 잘해야 됩니다. 자 점막 저글링이 붙여 있습니다. 점막 제거에 좀 빠지는 이신영. 네, 이 정도 단계에서 예 이런 거 반감하게 소상 견제는 좋지만 저렇게 센터에 거의 근접한 점막 종양을 스캔을 써서 제거하는 거는 테란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상대방 앞마당에서 갓 뻗어 나온 조금 튀어 나온 이런 점막 종양을 제거할 때가 좋은 거지. 지금은 막 스캔 자체가 돈 낭비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점막이 잘 늘어나 있어요. 네. 자, 병력 올라오죠. 네, 저글링들 빠르게 뛰어오고 있고요. 네. 일벌레 피해는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잘 막고 있습니다. 1세트보다 강민 선수의 분위기가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이것도 못 받나요? 못 받나요? 와. 잘한대요 지금. 일벌레가 거의 여든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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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다릅니다. 원 없이 먹고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견제가 먹혔었는데 두 번째 세트는 강민수의 면역력이 정말 좋습니다. 어디로 오는지만 알면 테란의 병력의 동선만 체크해주면은 충분히 1세트에 비해서 1세트도 싸먹고 어쨌든 조합 싸움 가서 리드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좋은 양상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연습량 일단 그 반응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강민세가 연습량을 볼 수 있는 반응 속도였습니다. 네, 이 정도쯤 되면은 적의 마인드는 견제만 안 당하면은 중앙 싸움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마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테란도 스캔. 견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니까 네. 떨궈요 그냥? 이렇게 무리한 견제를 하는 거고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네. 이걸 떨고 엄청 무리 무리도 이런 무리가 없어요. 네, 저는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 시정이니까 뭐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견제 말고는 답이 없다 보니까 견제에 올인했는데 그게 막혀버리면은 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이게 또 박자가 잘 맞은 것도 아니고요. 네? 가뜩이나 지금 바이오닉 고집한 이시정 선수인데 체제 못 바꿔요 이러면. 네. 국민수에게 더욱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견제가 됐습니다. 설모사 울트라 다 준비되고 있고 일벌레 유지되고 있고 네. 테란이 추가 멀티를 늘려나간다고 한들 추가 태클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달려듭니다 강민수. 이거는 저그가 중앙 싸움에서 내가 진짜 절대 안 지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추가 병력이 아니라 추가 업그레이드를 쓸 수가 있어요. 테란보다 저그가 공방 사업을 먼저 누를 수 있는 기이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아직은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 눌렀네요. 네. 똑같이만 가도 네. 저그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죠. 원래는 테란이 훨씬 먼저 누르거든요. 네. 저그의 굉장히 서러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죠. 그래서 뭐 감염 구덩이를 뭐 공방 사업 누를 수 있게끔 그 건물 티어를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말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저그들은 군락을 기본적으로 가다 보니까 업에서 일방적으로 안 밀립니다. 울트라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야를 좀 더 자르고 한 번 더 드랍각을 봐야 되거든요. 테라는 정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을 리가 막무하고 네.
지뢰 어느 정도 전망 어느 정도 제거해놓고 지뢰로 못 오게 해놓고 잽싸게 실어서 한번 견제각을 봐야 됩니다. 자, 병력 돌렸죠. 네, 살모사 나왔고요. 자, 지뢰를 1세트보다 조금 더 많이 찍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싸워키는 구도 거기다가 흙구름 에너지가 있는 상태라서 네. 이거 견제각을 봐야 되지 중앙 싸움각을 보면은 저그가 셀 거거든요. 네. 9시에 있는 병력이 안 빠졌네요. 왔으면은 포위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일단 포기. 지금은 행성 요새를 깰 생각이에요. 자, 맹독충 변신했죠. 들어갑니다. 우와, 맹독충이 아주 많지 않은데요. 건설러버 잡고요. 건설러버 그리고 사령부가 이게 아두함이 돼 있어가지고 깨집니다. 아드레날린이 빨리 돼 있어가지고 저글링으로 네. 저걸 깨네요. 자, 그럼 여기 뚫어야 됩니다. 이신영 피해 더 줘야 돼요. 근데 조합이 불곰이 한 줄 가량밖에 안 보여서 지금은 지뢰 스플래시를 믿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거나 테란이 본인이 싸우기 유리한 자리로 살금살금 유인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자 지뢰 근데 양에서 지금 조합에서 지금 저그가 월등해가지고 자 네. 땡겨오고요. 조합이 울트라가 잘 안 녹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이 맨 앞에 1열에서 딜 다 받은 울트라가 HP 절반이 남았습니다. 네. 불곰이 너무 없어요. 자, 뒤에 불곰 추가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공방 3업이 끝나고 추가 멀티를 안 주는 싸움을 간 이후에 자신의 9시가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9시가 한번 깨진 건 뭘 뜻하냐면 우주공항이 늘어날 만한 시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네, 3-3 아직 안 됐습니다. 이신영 자, 들어가는 강민수 흑구름 자, 네. 울트라가 잘 버텼고요. 이거는 반반 싸움만 해도 저그가 이득 보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네, 울트라 울트라가 안 잡혀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결국 병력을 몰아냅니다. 강민수 9시 내려앉힐 때 한 번 더 체크해주러 가는 강민수고요. 아 좋네요. 이게 강민수 선수가 본인의 3-3업을 안 기다리고 상대의 3-3업이 안 됐다라는 정보를 얻자마자 싸움 건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나도 3-3업 상대도 3-3업이면은 테란이 효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테란은 공방업을 다 봤는데 히드라의 공업은 안 눌렀으니까 그래서 2업 대 2업으로 붙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뢰! 지뢰! 오 반응 좋아요. 네. 그런 소소한 부분에 교전 거는 타이밍까지 참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 납치 가능하죠. 네 어우 설문사 점사 좋았고 네 지뢰! 납치! 아 지뢰가 울트라 쪽으로 터지긴 했는데 네. 밑에 받쳐주는 바이오닉 병력이 울트라 안 죽습니다. 네 세지 않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울트라 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안 죽습니다. 네, 뒤로 빼는 컨트롤은 좋은데 이 울트라가 진짜 와 이게 투자를 후반 쪽에 아예 안 해서 그렇거든요. 네. 선수가. 자 그리고 근처에 병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한 경기일 때나 뒤늦게 우주공항 늘려도 무방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강민수 멀티를 네, 얻어냅니다. 지뢰 강민수가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강민수의 경기력은 1세트보다 훨씬 더 매섭습니다. 네,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1세트처럼 그냥 별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생각 없이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대방은 똑같은 병력의 구성, 똑같은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강민수가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노련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싸움 구도가 나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스노우볼을 굉장히 잘 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견제를 다 막아내는 과정에서 일벌레를 그대로 다 뽑아냈었던 강민수죠. 네, 부하장을 지킨 그 한 번의 수비가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때 강민수 선수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확장 가져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됐을 때는 내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1세트에서 조금 부족해 보였던 자신감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진영 선수에게 어떤 형태로 추가 견제로 반드시 강민수의 그림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심어줬습니다. 네. 괴롭혀주지 않으면 강민수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시영도 할 것 같은데 강민수는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가자. 네. 피해 안 받으면 나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말씀해 주신 대로 심어줄 수 있었던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의 마지막 세트거든요. 오디세이거든요. 강민수와 이시영 선수의 정말 중요한 세트입니다. 자 1대1 강민수가 승리하게 되면 김도 백동준이 갑니다. 그러면 이신영이 승리하면 본인이 4강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꽉 잡게 됩니다. 강민수와 이신영 선수의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입니다. 강민수 선수입니다. 시즌1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결승전의 복수가 가능한 강민수 선수요. 지금 현재 1대1. 이에 맞서는 이시영 선수는 5시에 테란입니다. 1세트 비슷한 경기 운영을 보였지만 타이밍이 약간 강민수가 다 좀 간판듯한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정교한 이런 수비를 보여줬던 강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강민수 선수가 오늘 이신영 선수를 잡아낸다면은 네. 4패 그룹이 이제 이신영, 조성주, 강민수 선수가 이제 4패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4패는 6승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오늘 이번 마지막 세트에서 이신영 선수가 패배하면은 6승을 찍어둔 김대엽, 김도우, 백동준의 진출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세 명이 한 자리밖에 안 남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백동준의 승리가 있었고 그걸 보답을 한다면 강민수가 승리하면서 백동준 너 진출했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강민수지만 네. 뭐 이시영 선수의 경기력이 그걸 허락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은 지금 강민수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진짜 볼만하겠네요. 플레이오프 가서 토스 도장 깨기. 네, 토스를 네. 이겨라.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될 수도 있죠. 네. 지금은 하지만 이시영 지난 시즌의 우승자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똑같은 걸 할까요, 이시정 선수가? 네. 근데 준비해온 거를 거의 밀고 나가는 선수이기는 해서 뭐 아예 5전제, 7전제면은 많이 준비해 오겠지만 3전제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시정 선수의 패턴이.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본인의 스타일도 아닌데 네. 새로운 걸 하기가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시정 선수고요. 네. 와, 이거 뭐 벙커링까지 좀 의식을 하고 있네요. 예, 이시정 선수가 다전제에서 뭐 예, 판짜기가 막 약하다 이런 거 다 옛날 얘기고 전진병영도 이제 셀 수 없이 많이 썼고 사신 올인도 했었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강민수 선수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자, 모든 걸 생각하고 있는 강민수예요. 그리고 맵도 어쨌든 풍부한 광물지대의 압박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팔가스를 무난하게 주고 싶지는 않을 텐데 네. 더 강한 푸시가 들어가겠죠. 1세트, 1, 2세트와 똑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네. 자 먼저 한번 만나봅니다. 컨트롤 신경전 강민수 나쁘지 않고요. 이신영도 좋습니다. 하나 체력 낮은 거 점사. 네. 자 여왕이 나와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추가 멀티 확인. 뭐 이러는 새 뭐 저글링 한 기밖에 안 죽었고 네, 9시 확장기지 부하장을 방해하러 사진이 안 내려왔으니까 저기 입장에서 손해본 기분은 아니죠. 그렇죠. 뭐 저글링이 다 죽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는 뭐 티도 안 나는 거고요. 네. 자, 비슷한 패턴으로 일단 갑니다 이신영. 네. 네. 언덕 뛰어 넘어 올라오시는 자리에 저글링이 대기. 근데 그걸 또 피해서. 네. 와. 아래로 뛰는. 네. 야 이신영. 좀 사선으로 뛴 네.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으로 뛰었어요 이거. 네. 뛸 자리를 바라보면서 견제를 넣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죠 여기서 어떠한 심리전을 걸지. 수합을 해주고요. 대군주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자, 똑같이 가나요? 바이킹? 바이킹 찍고 은폐. 이번에 벤시? 바이킹. 아. 이번에는 네. 그냥 네. 바꿨네요. 바이킹으로 바꿨네요. 네, 바이킹. 네. 은폐 벤시를 하려다가 들어오니까 마음을 바꾼 걸 수도 있겠고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안 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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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보겠다. 네, 너 자원. 취소할 거면 1초라도 늦게 취소해라. 그렇죠. 네, 온 신경이 저쪽으로 팔려 있을 때 허염차가 의외의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게 입구 쪽을 지금 안 좁혀놨거든요, 저그가. 네. 그래서 허염차가 본진까지 난입할 수 있는 길은 트여 있습니다. 첫 경기 때 말씀드렸죠? 의외로 허염차로 경기 터뜨리는 게임 이신영 많이 한다고. 아, 딱 그 타이밍인데. 이게 아, 이신영의 후반 뭐 이신영의 뭐 배불리기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다가 이런 거를 잘 당해요, 저그들이. 약간 결승 때 느낌 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저그들이 이신영 선수 이런 거에 진짜 잘 당해요. 네. 자 여왕이 와서 데뷔하고 있죠. 이거 데뷔가 아닙니다. 이미 다 잃었습니다. 게임 확 터졌습니다. 네. 17회 그리고 네. 이게 은폐가 페이크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화염처럼 견제 입힌 상태에서 은폐 변신은 네. 이제 강민수 입장에서는 그래 그동안 페이크였으니까 이제 한번 안 지워볼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 벤시가 촉수의 사각지대에서 때리기만 한다면 일벌레 충분히 속아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자 패배하면 강민수의 꿈은 물 건너갑니다. 네, 번식지를 시야에서 봤다 그 말은 에라 모르겠다 식의 뭐 바퀴속을 짓고 올인 이런 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고 네, 확신이 드니까 업그레이드 쪽 뭐 이런 쪽에 돈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거 뭐 사령부도 언제든지 아 짓고 있네요 이미. 입구도 잘 좁혀놨고요. 네. 오히려 벤시 쪽에 돈을 써준 게 강민 선수 입장에선 다행인 게 되려면 환상적인 수비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뭐 밤까마귀처럼 지속적으로 견제를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특정 타이밍이 지나가면 벤시는 할 일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저그 입장에서 너 밤까마귀 막을래? 벤시 막을래? 고를 수 있다면은 벤시 막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죠. 벤시는 와서 무리하다가 죽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밤까마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네. 자, 데뷔를 하고 있는 강민수입니다. 은폐업이 되어 있는 것 치고는 그다지 뭐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은폐 하지만 촉수가 있어요. 네, 뭐 맞으면서 한 2킬 정도 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별로 할 거 없죠. 네,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면 번식지는 빨리 올리긴 했는데 뭐 추가적인 테크를 올린 게 아니라 원심고리를 먼저 올렸을 뿐이고 업도 밀려서 탈가스를 먹을 때 위험한 타이밍이 한번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일꾼 10킬이라는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테란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방금 벤시도 커트 잘했고 점막 네. 잘 늘어났고 벤시라는 선택 때문에 약간의 변수를 줬어요. 살짝 변수. 네. 벤시는 손해만 봤습니다. 그렇죠. 밤까마귀 훨씬 낫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밤까마귀를 네. 선호하는 거죠 선수들이. 네. 뭐 아무리 뭐 패치가 되고 뭐 옛날보다 DPS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귀찮고 선가시고 이득 많이 보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떠나 봅니다 이신영. 화염차는 저글링 빈집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것 같고요. 네. 같이 가면 팔가스를 확실하게 깰 수 있기는 한데 지금도 저그 시야에 안 들어왔으면 위험하죠. 네, 이거 확정적으로 취소는 당할 것 같아 보이는 분위기에 오 시야 들어와요. 저글링 봤죠. 오. 자 병력 내려옵니다 강민수. 오, 네. 이 저글링 한기가 한기의 저글링 때문에 부하장이 맞기 전에 병력이 와 있을 수 있고. 네, 정사 예, 이거 지켜야 되는데요. 네. 와, 방금 저 저글링 한기는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경기가 강민수에게 기회를 조금씩 주고 저, 있습니다. 진짜 저 저글링 아니었으면 부하장 무조건 취소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히드라를 생략하고 빠르게 감염 구덩이를 올린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죠. 히드라를 찌그러고 있으면 이 정도의 병력이 안 갖춰지고 타이밍이 조금 늦춰지게 되면 부하장이 깨질 수도 있었는데 네. 링링으로만 버텼기 때문에 저 정도의 물량이 나온 거고요. 저글링이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테란에게 주도권 있고 아직도 테란의 자원 활성화가 빨라요. 그런데 그 위험한 타이밍을 한 번 정도만 더 버텨내면 풍부한 강물지대로 자원력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업은 맞춰줍니다. 강민수. 이게 네, 강민수의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네. 자, 7회. 아, 7회 위치 좋죠. 진의 위치 너무 까다로운데요. 저거 어떡하죠 저거. 어 맹독 근데 기갑병을 잡는데 다수의 맹독충이 소모되면 적 입장에서 손해본 기분입니다. 자 아래쪽 지뢰 때문에 좀 성가시죠. 네. 자 유도하고 어! 있어요. 감시금주 터졌고 네. 근데 지뢰 쿵이 빠지긴 했어요. 감시금주에. 자 뒤에 지뢰 하나 더 있죠. 자, 그동안 히드라만 상대를 내서 감염충을 생각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왜 지금까지 링링 이외의 병력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이신영 선수가 여기다가 목숨 걸고 밀어붙이고 추가 병력 계속 보내는 거 너무 좋은 판단입니다. 이제 확장 허용하고 상대방 체제 완성될 때로 시간 주면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 느낀 거예요. 네. 자 쿨은 또 돌아옵니다. 7회. 이거 원거리 유닛 없어서 적을 고통받아요. 차라리 버리고 센터 지역 12시 쪽에 부하장을 짓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거는. 자 이 부하장 부여잡고 있나요 황민수? 이거 지키려고 하면 저요. 네. 네. 자 시간이, 위쪽 일단 멀티. 지금도 시간이 너무 많이 이끌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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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늦은 판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자마자 지었어야 돼요. 네.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안 됐죠. 감염충이 나오긴 했는데 묶어서 잡아먹을 수도 없죠. 원거리 유닛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자 포기하고 울트라 갑니다 황민수. 야 이거 지뢰 폭사 대박! 지뢰! 가뜩이나 네. 가뜩이나 유리한 이진영인데 위축되죠? 잠복 감염 추용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묶어서 한 방에 대박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들어왔어요 스캔에. 그래도 일단 진균! 그래도 진균! 네. 감염 중에 진균을 묻혀도 병력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렇죠. 주도가 안 됩니다. 확정탄 넣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유닛이 턱없이 부족해요. 자 일단은 그래도 한 번은 걸어내면서 이쪽에 피해. 자 변수가 되나요? 네. 근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눈에 이거. 보이는 부대 복금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거 큰 피해 아닙니다 테란 입장에서. 네. 왜냐 울트라가 지금 뜨려면 시간도 멀었고 아직도 저거는 육가스고 테란 한 번도 진출하고 공방 위협 저거 누르긴 눌렀나요? 아까 안 눌렀었는데 못 눌렀어요. 네. 그러니까 누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늦게 누르고 있죠. 네. 맹독충으로 보급고를 깨면서 들어갔던 견제잖아요. 그러니까 보급고 5개가 깨졌는데 그 개수만큼 맞춰서 추가 보급고 투어를 투하를
궤도 사는 곳에서 바로 해버리면 나 기껏해야 한 지게로봇 셋 잡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속편해요. 네. 원래 보통 아드레날린과 키틴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공방 이업이 우선시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놓칠 정도라면은 아 이걸 내가 눌러나 싶을 정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힘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자 더욱더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이신영. 자 이게 다 터져도 일단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의 울트라는 2세트의 울트라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네 이미 3개를 다 해놓은 이신영이고요. 네. 들어갑니다. 이 울트라는 죽습니다. 전 경기에선 살았죠? 네! 얘는 수혈 아무리 받아도 죽습니다. 네. 자, 맨도축! 전방팡! 수혈 10방 받았거든요? 네! 네. 죽었습니다. 업그레이드 격차. 다시 한번 압박! 강민수! 압열 냉독축, 압열 불금들이 냉독축을 다 받아주고 다 살았습니다. 자, 여원밖에 없어요! 네. 울트라 하나! 업을 커버할 수,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 밀려버리면 답도 안 나와요. 여기서 네. 이 게임은 종결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지지가 나오나요? 강민수 울트라 마지막 남은 울트라 여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글레! 네, 강민수의 탈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번 시즌과 이별할 수 있는 강민수인데요. 지지가 나오자 끝입니다. 지지! 지난 시즌 1 결승전 리매치 대결에서 다시 한번 이시영 선수가 그 리매치에 이은 승리를 이어갑니다. 네, 갑작스런 화염차 견제 1, 2세트에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살짝 마음을 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결승전 메카닉을 할 때 이런 화염차 견제가 성공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마치 그 장면을 떠올릴 정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적의 입장에서 너무나 심대한 데미지를 받은 상태였죠. 네. 두 번째 세트 강민 선수의 좋은 경기력이 좀 약간 아쉬운 뭐 이런 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경기가 약간 터진 감이 있어요. 네, 정말 치열한 승부를 거듭해서 서로 좋은 경기력을 주고받은 끝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경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신영 선수의 화염차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과투자를 해서 막 너무 예리하게 찔러들어서 이래서라기보다는 이신영의 다른 부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이신영의 화염차들을 적들이 종종 놓칩니다. 그리고 경기는 가끔씩 이렇게 한번 초반에 터집니다. 네. 그냥 쭉 들어와서 일벌레 10기 이시영 선수가 승기를 초반부터 잡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2대1로 이시영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5승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5승 3패 이시영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6승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6승 선수들이 또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네. 라운드에서 네.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로 발등에 가장 큰 불이 떨어진 선수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박영우 선수가 오늘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5승 3패 플러스 3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신영 선수가 5승 3패 플러스 4를 기록하면서 와. 이신영 선수가 한 세트 앞서요. 이신영이 다음 주에 2대0으로 이기면은 박영우가 그 순위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지금 경기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호 선수의 경기가 되게 중요했지만 결국 박영호는 패했고 이시영 선수는 승리를 따내면서 많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한지원이 2대1로 시작을 했고요. 김도우 2대0, 조성주가 2대1, 그리고 백동준이 박영호를 잡아냈습니다. 마지막에 강민수가 이시영을 넘지 못하면서 이시영 선수가 5승을 찍게 되었죠. 네. 오늘 정말 멋진 경기들이 많았죠. 특히 개인적으로는 매치 3, 매치 4 세네 번째 경기에서 조성주, 김대엽, 백동준, 박영우 이 선수들의 대결에서 정말 이것이 프로게이머의 경기다라는 느낌 팍팍 드는 엄청나게 퀄리티 높은 경기들이 쏟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짜릿짜릿했습니다 오늘 하루. 네, 뒤로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프리미어 리거들 간의 경기입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는 어떻게 변동됐을까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6승이 일단 김대엽 선수가 1위를 지켜내고 있죠. 네, 원래 유일한 1패가 김대엽 선수였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아쉽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 한지원 선수도 무승에서 또 1승을 추가하면서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요. 네. 정말 혼돈 양상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이신영, 박영우, 뭐 조성주 4위, 5위가 너무 중요해요. 이신영 선수는 다음 주에 본인이 2대0으로 이기면은 자력으로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박영우 선수는 승리한 뒤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패배 때문에. 네. 네. 조성주 선수가 이겨도 안 되겠네요. 득실이 안 되죠. 네. 네. 이시영 선수가 저도 플러스 2가 그렇죠,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쉽지 못하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김대엽, 김도, 백동준, 이신영, 박영우 중에 하게 됐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일단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자 강민수가 오늘 승리를 했다면 조성주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강민수가 패배하면서 조성주의 꿈도 날아갔습니다. 승자승도 밀리기 때문이죠. 네. 자 다음 주 SSS 시리즈 경기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챌린지가 목요일입니다. 목, 토에 이어지죠? 네, 챌린지가 그 3주간의 휴직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빨리빨리 치러야 돼서 목요일날 치러지게 되겠고요. 원래 관중이 없다라고 없는 게 챌린지의 특성이었지만 네. 이날은 봤습니다. 뭐 따로 표도 있는 게 아니고 네. 자유롭게 무료. 찾아오셔서 경기를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나갈 때는 노 오디언처럼 나갔지만은 네. 목요일 날 여러분들 직접 이 현장에 오셔서 마음껏 큰 열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 토요일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프리미어 예고도 해드리겠습니다. 토스가 없어요? 네. 자, 여기는 토스가 많죠? 그렇습니다. 자, 프리미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와, 이시정 대 김도. 김도우 선수도 지금 양보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1위를 결승 직행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김대엽 선수가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한재훈 선수가 오늘 1승 신고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상위권이 엄청나게 두텁기 때문에 한두 세트 차이로 1위냐 2위냐 3위냐 이게 갈라지고 1위와 3위의 느낌 차는 정말 큽니다. 결승 직행이냐 플레이오프를 한번 거쳐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로 치열한 세트 싸움에서 직접 대결이 아니에요. 네. 누가 구춧가루를 잘 뿌릴 것이냐 누가 상대방을 완전히 찍어 눌러서 자신의 세트 득실을 챙길 것이냐 묘한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잘하는 네. 선수들 간의 대결에서는 한 경기라도 덜 하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1위가 아니더라도 2위만 하더라도 네. 일단은 준 플레이오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경기를 다음 주에 이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GSL도 이어집니다.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1시입니다. 네. GSL도 역시나 조지명식 이후에 네. 8강 진출자들이 한 명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프리미어와는 다른 느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경기 역시나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요, e스포츠 홈페이지 그리고 스토브 게임즈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8라운드 경기는 모두 다 보내드렸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9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 고인규 안중 해설이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캐스터 유대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